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친디아라고 해가지고 뭐 중국과 인도를 합쳐서 같이 이제 굉장히 큰 가능성 있는 국가로 손꼽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보다는 확실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지리적으로 먼 것도 사실이고, 네. 둘째로 인도는 중국하고 달리 우리하고 문화적인 베이스가 너무 달라요. 아, 유교 문화 뭐 이런 예, 것들이. 문화하고 아. 너무 다르고, 사실 네. 인도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과 이렇게 한꺼번에 묶이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리감이 아주 많고, 또 우리 머릿속에는 전통적으로 아, 인도는 가난한 나라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 일단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가 14억이에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만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 와. 엄청난 나라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인구의 52%가 30대 미만이에요. 젊은 오,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세계 최고 비율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성장 동력이 강하다는 그쵸. 얘기고 미래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라는 시장을 아까 말했듯이 시장으로서 혹은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이거 애를 쓰고 개발을 해야 될 나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 모든 나라들이 인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성장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네. 2022년 작년에 이미 7%를 넘었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라든가 뭐 브라질 이런 데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10년 전에 그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이미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진입을 했고 네.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2030년이 되기 전에 독일, 일본까지 제쳐서 경제 대국 3위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봐서도 공급망 혹은 전진 기지 이런 것으로서 인도가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인도 정부 자체가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2047년까지는 우리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GDP의 4% 정도를 그런 그 기반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이 4%라고 하면 그 금액이 무려 뭐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그런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은 가티 샥티 프로젝트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도 정부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그 아시다시피 그 인도는 정말 뭐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길에 누운 소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나라 이미지인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에 디지털 경제로 바꾸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히 인도의 황금 시대가 올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미 인도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미래 에셋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익숙한 산업은 아니지만 미래 에셋 같은 경우는 일본 인도 내에서 아주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자산 운용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예. 아, 그럼 그렇게 뭐 장밋빛 전망이야 할수 있지만, 인도가 가지고 있는 뭐 걸림돌이라든지 뭐 극복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의 가장 그큰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급이잖아요. 그쵸, 계급, 예, 카스트라고 하는 네. 그 제도 잘안 없어지죠. 수천 년 이어온 그런 뿌리 깊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걸림돌 중에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전한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요소, 사이즈라든가 인구라든가 젊다는 요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IT 업계에 아시다시피 IT 업계 미국에도 IT 업계의 그 수장을 맡고 있는 인도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도는 그 우리나라처럼 IT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여전히 인도는 상당히 저 기회의 땅이라고 봐야 되겠고 최근에는 뭐 또 그런 뉴스까지 있더라고요. 인도가 리튬 벼락까지 뭐 받았다는 리튬 네. 큰 광산이 발견됐나 봐요. 근데 물론 그걸 다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저 천연 자원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 이제 폴란드를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유럽하면 이미지가 선진국이고 뭐 이제 앞서간 나라라서 우리가 어떻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폴란드를 기회의 땅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소련이 해체된 게 그 네. 네.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구소련이 지금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네. 우리가 폴란드를 생각하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1990년대부터 우리가 그 폴란드를 동유럽의 전진 기지로 삼아왔어요. 기업들이. 네. 폴란드는 뭐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고 나치에 의해서 점령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네. 뭐 그런 저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깔려 있는 DNA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폴란드를 부각시킨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최근에 방산 수출을 위시해서 네.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관계가 유난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아직은 기약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전쟁이 종결이 될 것이고 종결이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네. 근데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건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이든 그 핵심 기지가 폴란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까 말했듯이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네. 재건 사업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시작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큰 플랜을 짜고 네.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재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핵심이 이제 폴란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그런 재건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 우크라이나를 참 저 폴란드를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불렀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우리나라 배터리 중국을 제외하면은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전기차의 절반에 쓰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유럽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6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네, 네. 거기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생산 기지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LG 엔솔이 운영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뭐 LS 전선 같은 그런 부품 공장들도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SK 넥실리스는 동박 네. 공장을 지금 현재 이제 짓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헝가리와 헝가리에서 돌아가는 배터리 공장까지 다 합치면은 이 지역이 그 유럽의 그 배터리를 위한 생산 가장 핵심 기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왜 폴란드에 짓는 거예요 공장을 그럼? 뭐 다른 국가들 많잖아요 유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 할 때 생각했듯이 그 저 노동 그 임금들이 네. 어느 수준인가 좀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기술력은 어떤가 뭐 성실성 이런 것도 네. 볼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스타일인가 네. 아니면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그 다음에 위치도 사실 폴란드가 유럽의 한 중간쯤 살짝 위에이지만 네.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네. 폴란드에 나와서 먼저 방산을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예. 예.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방산 기지도 이제 짓는다고 하고 네. 이제 뭐 방산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탱크 같은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K-방산에 대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얼마나 경쟁력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 K-방산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K자를 붙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막 큰 규모로 네. 활짝 핀 산업은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방산 그러면 이제 무기인데 말하자면 네.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자동 소총을 만든 게 한 네.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네. 특히 해외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뭐 저 무기의 종류들 전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네. 이런 정도 수준에 이르는 무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시장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돼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다른 우리가 제조 전반의 베이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방산까지 그런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을 이제 몰고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방산에서도 품질은 독일, 이스라엘 혹은 독일 이런 나라의 제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가성비 면에서 네. 일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우수하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조 능력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그 제조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납기를 잘 지킨다. 이게 유명해요. 네. 특히 방산에서는 납기 예를 들면 뭐 우리 무기가 지금 당장 이제 올해 말까지 필요한데 네. 3년 뒤에 납품하겠습니다.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납기를 또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은 납기를 착착 잘 지킨다. 이런 저 명성을 갖고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봐도 한국은 이제 방산업계에서는 담백하다 그래요. 담백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무기를 팔게 되면 네. 뭐 미국의 뭐 이스라엘 관련 팔레스타인 관련 미국은 온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부르다시피 그쵸. 그런 네.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냥 무기만 팔면은 그쵸. 괜찮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저 방산업계는 담백하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 네. 딸린 끈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네. 숨겨진 전략적 어젠다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산의 경쟁력으로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출이 되는 게 한 70여 품목 되는 그 무기인데 그 중에 한 30개가 선진국 그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네. 우리나라가 거의 90, 95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듣게 되는 K2 전차라든지 네. K9 자주포, 그다음 뭐 천무 같은 그런 무기들, FA-50 경공격기, 뭐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천궁 대전차 무기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그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저 무기 체계거든요. 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제한이 돼 있긴 해요. 네, 네. 최근에 이제 폴란드 올 6월인가요? 폴란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다녀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방산 업계의 큰 계약 뭐 이런 것 때문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이제 그 방산의 주요 고객으로 뜬 것이 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무기에 관해서 러시아 무기가 뭐 엉망진창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무슨 전차를 했는데 그게 성능이 별로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납기도 빠르고 뭐 이래 돼서 이제 폴란드에서 그러면 이런 걸 삽시다 해서 대규모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 됐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폴란드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보 성향의 야당이 네. 대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네.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 네.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업계에서 얘기로는 네. 그게 무산될 정도의 그 우려를 할 건 없다.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계속
방산 계약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폴란드 측에서 그 기술 이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아마 폴란드를 향한 방산 수출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중동이에요. 중동? 네, 중동. 네. 폴란드 못지않게 요즘 이제 사우디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각각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네옴시티 같은 그런 건설 프로젝트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사우디가 보는 한국은 IT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저 AI도 우수하고 AI 서비스도 우수하고 네. 심지어는 유통이나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게임 같은 것까지도 눈독을 들일 정도로 네. 사우디가 이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우디를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한 30, 40년 전에 중동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네, 네. 정주영 신화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잠잠해져 있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사우디, UAE, 이라크 이런 데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업체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이 네.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죠. 동남아에서는 이미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실적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 왜 방산에 이제 좀 느닷없이 새로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중국과 이 남중국해에서 뭐 네. 영토 분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도서 분쟁.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방산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 무기를. 그래서 이제 둘러보던 중에 한국 제품이 싸고도 괜찮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퍼져서 필리핀에도 이제 그 항공기 수출이 이미 이루어졌고 인도네시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저 딜을 이루고 네. 뭐 그런 저 있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호주도 네. 방산 시장으로서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은 뭐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북미 시장은 네. 무기가 이제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는 군함 같은 게 수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보든 네. 혹은 무기 그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보든 네. 한국 방산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K자를 붙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 저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K방산이 네, 그렇죠. BTS처럼 막 전 세계가 열광하고 막 네. 없어서 막 못 구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아직 거고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조금씩 이제 판로가 개척이 돼서 네. 이제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 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방산의 롤 모델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만큼만 우리가 팔자. 네. 이스라엘만 넘어서자. 이게 항상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22년에 마침내 우리가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고무적인 그런 뉴스였고 또 세계 여러 가지 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K방산이 앞으로 좀 더 뭘 개선해 나가면은 조금 더 문이 활짝 더 열리게 될까요? 일단은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돼요. 아까 이제 70가지 정도의 아이템 중에서 한 30개는 네. 우리가 거진 따라잡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머지 아이템들도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되고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격차가 네. 아직도 많이 심하다 네. 하는 분야들이 그런 그 저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엔진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저 출퇴근하는 자동차 엔진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첨단 엔진, 그리고 극초음속 그런 추진체 이런 것들의 개발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방어 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격차가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를 좀 더 개발을 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정부도 많이 이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방산이 또 우주 항공 산업하고도 네.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은 아직 이제 꼬마거든요. 네. 어린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합쳐서 방산이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까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이 방산 산업이 뭐 반도체, 배터리 이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력 품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기까지는 좀 힘들겠죠.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옮겨갑시다 하는 데 일종의 합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한 20년, 30년, 뭐 크게 봐서는 한 40, 50년 후에는 전 세계의 전기차가 자동차는 전부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위한 2차 전지 배터리는 필수다. 그런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거의 확고한 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만 방산은 그렇지 않고 또 방산의 또 문제가 뭐냐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 우리한테 기술을 넘겨줬던 조금씩 넘겨줬던 선진국들이 딴지를 계속 걸어요. 팔지 못하도록 혹은 규제를 막 하고 원자력 기술이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그렇게 이제 배터리나 뭐 반도체 이런 것처럼 그런 큰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면은 전체 크게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본다면.